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티네 스탠다드 모델 중에 좀 강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 모델 D35 리이매진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보통 여러분들이 마틴의 드레드노스를 찾으실 때 뭐 소리의 균형이 잡혀 있고 뭐 풍성한 울림을 가지고 있고 보통 이런 이미지로 접근을 하신다고 하면 이 35는 보통은 강력한 저음을 가진 기타 이런 이미지가 딱 정확하게 박혀 있는 모델이에요. 지금부터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이 상판은 이제 리이매진드 시리즈 들어와서 다 공통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트카스프루스의 이제 오래 사용해서 좀 색이 진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에이징 토너가 칠해진 상태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한 칠이 됐을 때 그 원래 시트카스프루스 상판 그 색깔보다는 조금 더 진해진 약간 더 노란 톤을 띠는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이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로 되어 있는데 이 후판의 모양이 이 30번대 시리즈 35 그리고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M36 이런 모델처럼 30번대 시리즈의 특징이에요. 후판이 이렇게 세 가지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기타는 이제 솔리드, 원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도 이 후판, 그리고 상판, 판 전체가 이제 하나의 판이란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양쪽 판을 붙여서 제작이 되게 되는데 이 30번대 시리즈는 세 개의 판을 붙여서 제작이 돼요. 그래서 좌우판, 그리고 가운데판,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좌우판 붙여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30번대 시리즈에서도 보면 보통은 이 좌우판은 같은 짝이고 이 가운데판은 좌우판이 색깔이 좀 옅은 경우에는 가운데판을 짙은 색을 넣고 반대로 좌우판이 좀 색이 진한 페어가 나오면 이렇게 가운데판은 좀 색이 옅은 색을 넣는 그래서 일부러 이 좌우판과 가운데판은 색 배색을 좀 다르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상판 아래에는 많이 말씀드린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기타의 이제 내구성을 버티는 뼈대임과 동시에 이제 소리 설계에 중점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로 된 이 뼈대가 안쪽에 붙어 있는데요. 35번은 마티네 스탠다드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모델들보다 브레이싱이 두께가 조금 얇아요. 마틴 본사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 다른 스탠다드 시리즈들보다 조금 얇은 그 사이즈의 브레이싱이 더 깊고 풍부한 울림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해서 예전부터도 보면 뭐 저쪽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거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35번의 이 풍성한 저음 울림은 좀 더 얇은 브레이싱 때문이다 아니면 3피스 후판 때문이다 이거를 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스탠다드 모델들보다는 조금 얇은 브레이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리이매진드 시리즈 되면서 많이 알려드렸던 이 브레이싱의 중심이 되는 X가 이렇게 사운드홀 쪽으로 조금 앞으로 올라온 포워드 시프티드 X 브레이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모델은 그냥 D35 그리고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HD35 이렇게 형제 같은 모델이 있는데 D35는 그 상태로 그 브레이싱이 통짜로 일자로 딱 모양이 나 있는 논 스캘럽드 브레이싱을 가지고 있고 HD35는 중간중간 이렇게 깎여 나가 있는 스캘럽드 브레이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도 살짝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D와 HD의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픽가드는 거의 다 공통적으로 토터스 패턴의 픽가드 모양인데요. 토터스는 뭐 거북이를 뜻하는 단어라 그러니까 거북이 등껍질 그런 모양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틴의 어느 정도 고급 라인 들어오면서 다 공통적으로 이 브릿지는 에보니 흑단이라고 하는 에보니 나무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 지판도 역시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릿지 위에 이제 흰색 플라스틱 핀 위에 이제 빨간색 점이 찍혀 있는데 이 빨간색 점도 모조 토터스라고 해요. 이 새들은 본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너트도 본 뼈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리이매진드 시리즈 들어가면서 항상 같은 설명을 드리죠. 너트는 44.5mm 1과 4분의 3인치 그 사이즈로 좀 예전보다는 약간 넓어졌고요. 대신에 넥 두께가 조금 더 얇아져서 편안해진 모디파이드 로우 오벌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조금 예전보다는 얇아진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서 앞은 넓어졌지만 이 위에 올라오면서 원래 기타가 조금씩 넓어지잖아요. 이 넓어지는 정도를 테이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은 넓어진 대신에 위에 올라와서는 그렇게 많이 넓어지지 않는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이 넓어진 대신에 뒤에 넥은 조금 잡기 편안하게 얇아지고 위에 올라와서도 많이 넓어지지 않은 크게 부담이 가지 않을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헤드 쪽으로 올라오면 이 넥제 위에 있는 이 헤드 무늬목도 인디언 로즈우드. 뒷면에 헤드 머신을 보시면 이거는 리이메지드 시리즈에서 유일한데 30번대 모델들만 이래요. 다른 모델들은 다 스탠다드 시리즈들이 18부터 시작해서 위에 40번대까지 다 그 보통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이라고 하죠. 그런 헤드머신으로 다 교체가 됐는데 이 30번대 시리즈만 이렇게 폐쇄형 헤드머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30번대 모델들은 다 3피스 후판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브레이싱이 얇고 해서 다른 스탠다드 모델들에 비해서 중저음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소리를 내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드레드넛은 약간 좀 큰 스타일의 바디다 보니까 이 정도 바디를 쓰시는 분들은 강한 중저음이 나야 제대로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5번에 대해서 특별히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타는 몸에 상체에 붙이고 이렇게 치는 거다 보니까 기타가 울릴 때 그 진동이 내 몸에 전해진다.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강한 중저음 이거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딱 권해드리고 싶은 모델이 이 35번 시리즈가 아닐까 싶고요. 많이 비교되는 그 바로 밑에 28번들보다는 HD든 D35든 둘 다 좀 더 강한 저음을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아 저음이 강하게 울려야 파워풀해야 제대로 된 드레드넛의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딱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바디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모델의 그 자세한 소리는 디어 다울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